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세로 투자하기 겁이 나는 현 시대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중한 투자를 도와드릴 각 투자의 필수 상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조전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적금과 예금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적금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 다른?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한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자가 우리가 보통 예치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적은 쌓을 적자입니다. 적재하다 이런 표현. 조금씩 쌓아두는 그렇죠. 게 적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금은 내 목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대체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이렇게 쌓아둔다. 같은 조건이면 적금 예금 구분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뭐가 다른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조건에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동일 금액의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자 방식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뭐 예금 금리 뭐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넣는다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500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금 1억과 함께 만기 시점에 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적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적금을 1년을 한다. 적금 금리가 5%라고 하면 첫 달에 10만 원은 정말 그 5%로 복리로 굴러갑니다. 근데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 들어가는 10만 원은 11개월만 굴러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맨 마지막에 넣는 10만 원은 한 달만 5%로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기 적금은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쌓이는 거에만큼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자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금은 처음부터 정기적인 금액이 크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그렇죠. 거죠? 상식적으로 은행 같은 금융권의 입장은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많이 내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을 일으켜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금융권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아둬야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입할 때 원금 손실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렇죠.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예전에 그 뭐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넣었던 금액에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한 금융기관당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 원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하시고 그렇다면 다른 금융권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기타 다른 금융기관이 이율이 좀 더 높잖아요. 네. 높다는 이유만으로 내 전재산을 거기 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기억해야겠어요. 네. 5천만 원. 네.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해서 5천만 원이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끔씩 이율이 10%다. 기본금리는 2%밖에 되지 않고 우대금리 총 8%. 그렇게 우대금리가 높은 곳은 달성 조건 자체도 까다로워서 거의 모든 금리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신용카드 혜택 조건 같은 거 보면 월에 얼마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한 비과세 저축 등의 세금 우대 혜택 같은 것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기보단 저축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비슷하게나마 안전하게 괜찮은 투자 방법 없을까요? 요즘 같은 시기 채권을 사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채권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는 이 자체가. 맞습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발행 주체가 돈이 필요해서 그 채권을 갖다가 시중에 내놓고요.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발행 주체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하면 뭐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국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기관에서 사고 그러면 국가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면 그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지방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그쪽 뭐 주식회사가 아니라든지 또는 등급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에 뭐 5%, 1년에 7% 주겠다. 그러면서 회사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처음 발행될 때부터 금리가 확정이 되고요. 심지어 이자를 각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어떤 기업이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예, 금리가 6%까지 올라갔다. 만기 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요. 네. 그 채권을.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6%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가 발행했던 5%짜리 채권은 팔리지 않겠죠. 네. 그렇죠? 6%인데. 그렇죠. 6%짜리 네. 은행 적금이 있잖아요. 네. 적금이 있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중금리가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적금에 돈이 몰리잖아요. 네. 굳이 채권을 갖다가 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따라서 요즘같이 채권이 저렴할 때 구매 이자를 받다가 우리가 기준금리가 더 떨어져가지고 내가 발행했던 채권금리 5%였는데 금리가 더 떨어지면 중간에 내가 더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차익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만기 시점에 원금하고 이자는 확실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네. 주의점 알려주셨잖아요. 요거는 주의점이 어떤 거예요? 있죠. 채권도 네.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네. 네. 발행 주체가 부도가 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그 원금을 회수 못할 확률이 높죠. 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발행체의 신용등급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플 A부터 D등급까지 등급이 내려갈수록 리스크가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도 신용등급이 있거든요. 네. 투자는 당연히 트리플 A죠. 네. 미국도 AAA 등급이죠. 네. 그죠? 근데 미국 국채를 사는 거하고, 네. 그죠? 저기 제3국, 그런 나라에서 발행한 예, 채권을 사는 거랑은 위험 등급이 네. 다르겠죠. 네. 자, 그래서 채권을 구입하실 때는 항상 그 신용 등급을 보시는 게, 네.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세로 투자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차분히 돈을 모으시거나 굴리면서 더 좋은 적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금액을 투자를 하실 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